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세우는 협치 전략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들의 협치 전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었으며 1부에서는 평택시 협치 추진 경과와 실무위원회별 활동 및 현안 공유, 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과 보고 및 협치 전략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실무위원회가 추진할 협치 중장기 전략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 총평이 있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총평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평택시 협치 활성화 계획을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공유하는 자리라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6월부터 협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시민협치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협치에 대한 인식 강화와 참여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